자, 이번에는 예, 눈이 내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밖에 눈이 오르락내락 눈이 오거든요. 예, 이 순간에 눈이 내리를 해야지. 눈이 내리를 여름에 하면 안 되잖아. 자, 그래서 한번 눈이 내리의 노래를 부르면서 눈이 내리를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눈을 딱 이거 옷깃을 세우고서 눈을 맞으면서 걸어가는 것처럼 눈이 내 이렇게 하고 살짝 넘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이렇게 해서 불러보겠습니다. 맞다 아이고 눈에 나 이렇게 정말 그러니까 모르는 노래도 많이 부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정말 호흡을 이렇게 복식호흡을 나도 모르게 하는 거거든요. 숨을 나이가 더 근데 이런 얘기 있어요. 이제 65세 이상 노인 뭐 이렇게 얘기 나오잖아 뉴스에. 이거 틀리대야 이제. 예, 네, 먼저 번에 나오는데 누가 그러는데 65세는 이제 맞돌 않는디야. 거기에 적합하지가 않디야. 언제가 되냐 72-3세나 돼야 노인이란 거를 조금 말할까 말까 이렇게 하는 거래요. 네, 그것도 그냥 꽝이 아니라 왜냐면 65세는 60세에 시집가서 아기를 낳는다며. 진짜로 예. 그래서 70세가 넘어가야 그나마 예 그런 말을 쓴다고 정말 예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진짜 있잖아요. 오늘도 우리 그 공주에서 밥을 먹는데 제가 이랬어. 제 앞에 앉아 계시는데 85 되시는 분, 4살 되신 분하고 73세 되신 분하고 같이 이렇게 앉아서 밥을 같이 먹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고 이분들의 따님들, 아들들은 얼마나 좋을까? 84세고 93세인데도 너무나 건강하게 그냥 근사하게 화장까지 아주 이쁘게 하고 주렁주렁 달고 그러다가 오셔가지고 시큰하게 노래 부르고 밥 한 술 또 같이 먹고 예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만약에 딸이라도 굉장히 고마울 것 같아. 엄마한테 그렇게 건강하게 예 정말.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했다니까. 이렇게 사선을 앉아 계셨거든요. 따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시겠어요. 왜냐면 딸하고 같이 사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랬더니 막 이렇게 웃는데 얼굴이 항상 이렇게 생글생글 웃으셔요. 근데 노래 부르는데 그럼 성질 내봤어 그지? 너네들이 이렇게 안 하잖아. 생글. 그리고 끝나고 가면서 어딜 잠깐 들려야 된다고 우리 밥 먹는데 이제 늦게 왔으니까 드시고 일어나면서 가는데도
84대 신분이 가는데 그냥 안 가. 이분은요, 이거 뭐라 그래? 이거 지루박이라 그래? 뭐라 그래? 이거 댄스. 이거를 추러 다니시거든요. 그런데요, 내 말 들어봐. 진짜로 있잖아. 오늘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딸이나 아들 사위들이 그 춤추는 무도장이라 그래? 뭐라 그래? 거기를 모셔다 드려요. 엄청 건전하게 춤을 추는데 이분이 오늘 얘기하는데 허리가 아파 죽었다가도 가서 30분 이렇게 운동하잖아. 허리가 안 아프대. 허리가 안 아프대. 운동을 하니까. 근데 이분이 굉장히 운동을 잘하는 게 뭐냐면 예전에도요, 새벽 4시, 5시면요, 수영장을 꼭 갔어요. 그 연세에. 걸어서 그것도 막 한참 되는 길을 가서 운동 삼아. 그리고 운동하고 샤워 딱 하고 동생 되는 사람들, 당신 나이에 같이 수영하는 사람은 없대요. 그런데 동생들, 예, 하고 같이 가서 칼국수도 한 그릇 사줄 때도 있고, 한 그릇 얻어 먹을 때도 있고, 그런데 되도록이면 당신 나이가 먹었기 때문에 좀 더 동생들한테 베풀면서, 예,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마인드가 너무 멋있고, 그 다음에 이분이 당신 80세 때 자식들한테 다 손편지 써서 금일봉 주신 분이에요. 마인드가 다르죠. 그러니까 지금도 이거 추는데 사위가 수영장을 이번에 갔대요. 그저께 가는데 사위가 데려다 주면서 어머니 참 우리 어머니 진짜 멋지십니다. 근데 그런 말 할 만하지. 전부 다 이렇게 하고 있어야 되는데 전화하면 아유 왜 그냥 아유 어째 그래 걱정하지 마. 그잖아요. 저도 우리 엄마가 이제 노일자 일한다 그랬잖아. 아주 떳떳하게 일하 저는 말해요 진짜로. 예, 훌륭하게 보여 나는. 그런데 우리 엄마가 집에서 전화 받을 때하고 밖에 나가서 전화 받을 때하고 톤이 달라 진짜로. 집에서 하잖아요. 여보세요 이렇게 받아요. 엄마 집이구나 이렇게 얘기해요. 응 식사하셨어? 그럼 먹었지. 근데 일자리에 나갔어. 그럼 여보세요 이렇게 받아. 그러면 내가 딱 캐치하고 엄마 지금 일하러 나가셨구나. 어? 그래서 지금 옆에 이렇게 하고 18명 모였어. 그런데 일하러 오긴 왔는데 한 달에 10번 하잖아. 그리고 하루에 3시간 하잖아. 그런데 30분밖에 일할 게 없는 거야. 왜냐하면 시골에 애들이 없어서 버리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갖고 주술 게 없대야. 예, 그래서 예, 모여서 한 30분 돌고 깨끗이 치고 난 다음에 커피 한잔 마시면서 얘기한다는 거야. 얼마나 좋으냐고. 얼마나 좋아. 그죠? 집에 그냥 있으면 이게 감옥이지. 근데 그렇게 모여서 아 이거 하고 다니는 것 같아. 나라니 나라. 우리 엄마가 엊그저께 전화하니까 엄마 어디 드릴 버스 타고 어디 가신대. 동네 어르신들하고 어디 가냐니까 24년도 일자리에 맡으러 간대요. 내가 엄마 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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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고마워요. 왜냐하면 엄마 연세보다 더 낮은 사람도 그 동네 산에 누워 주무시는 분이 계시고 요양원에 가신 분도 계시고 예, 아무것도 모르고 치매로 계신 분도 계시는데 우리 엄마는 일하러 나가니 내가 얼마나 고맙겠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냥 돈을 벌러 가는 이거 아니고 어? 얼마나 고맙겠냐고.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도요 예를 들어서 나이가 더 많은데 무슨 일을 하죠? 일하는 거를 감추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굉장히 훌륭하고 멋있는 거야. 나는 그렇게 생각해. 진짜 멋있어. 그래서 저는 이 담에도 아직 끝까지 나도 우리 엄마처럼 내도 일이라. 나는 그래도 일할 거예요. 흥 보지 마. 뭔 말인지 알지? 예전에 우리 시할머님이 우리 같이 집에 살 때 우리 시할머님 굉장히 깔끔하거든요. 그 신문 지금은 신문 보는 사람 별로 없죠. 다 인터넷 보니까 신문이 두잖아요. 그럼 우리 할머니가 신문지를 이렇게 꼬개꼬개 이렇게 하고 TV를 닦잖아요. 정전기도 안 일어나. 깔끔해. 그러니까 그런 어르신들한테서 지혜를 배우는 거거든. 어 정말. 그런데 이 우리 할머니가 TV를 깔끔히 닦잖아요. 그럼 할머니 진지 드세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올 때 걸음걸이가 들어. 그래요. 이렇게 와. 근데 소파에 계속 누웠다 일 못하게 갖고 누웠다 앉았다 누웠다 앉았다. 할머니 진들세요. 에휴 뭐
벌써 때가 됐다냐. 그래서 무조건 일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그거 효자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뭔가를 하시잖아요. 그럼 당신도 떳떳하고 당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밥 한 모금도 굉장히 숟가락 하나라도 맛있게 드실 수 있는 그런 뭔가 이 보람이 되는 거예요. 예, 내가 뭘 했다 이런 생각. 그죠? 외국에 우리 왜 일본 갔을 때 보셨어요? 서빙하는 분들이 다 우리 엄마가 지금 노인이시고 다 이렇게 했잖아. 게다 짝끌고 다니면서 여기가 이렇게 붙었잖아.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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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저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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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연세 드신 분들이 머리가 하얗고 몸이 고부장한데 그렇게 하고 서빙을 하러 하이 하이 소데스카 하이 아리가또고자이마스.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면 욕해요. 어, 세상에 나이 먹어갖고 저 뭐하는 짓이야. 절대 그렇지 않아. 얼마나 멋있어. 그분들은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거거든. 계속 거기서 일하는 게 아니라 몇 시간씩 일하는 거거든. 얼마나 멋있냐고. 난 그게 그렇게 멋있을 수가 없어. 진짜로. 우리는 남자들 이렇게 쇼파에 앉아서 테이블에다 발 올려놓고 비서한테 커피 시키는 그 시대가 있었어 예전에. 그럴 때 그쪽 나라는요 절대 그렇게 안 하고요. 손님이 딱 부르잖아요. 손님이 딱 부르면 가서 딱 무릎 꿇고 눈높이를 딱 맞춰서 손님한테 하이! 이렇게 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 사람이 우리는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지만 개인적으로 볼 때는 배울 점이 너무 많은데요. 예. 네. 그리고 우리는 속빈 감정이 많아. 겉으로만 보여주기 위해서 치장하고 막 차도 큰 거야 되고 집도 커야 되고 뭐도 커야 되고 막 계속 그러잖아요. 일본은 정말 조그만 집에 없는 것이 다 들어갔고 그냥 정말 꽉꽉꽉 호두 알갱이만 빡 쳤어요. 차도 큰 차 타는 게 아니라 조그만 차. 차도 이렇게 좀 좁히다잖아요. 그런 차 타고. 예, 굉장히 검소하고 조금 이렇게 허술하게 입어도 괜찮은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옷가게 사러 가잖아. 옷 사러 백화점 같은데. 그럼 그 사람들이 벌써 이렇게 훑어본대요. 딱 보고 아 이건 못 사겠다 싶으면 걔 보다 가셔요. 이렇게 정말 그 정도로 벌써 보면 딱 안 돼요. 그러니까 배울 건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리 안 그리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아시겠죠?